얘는 봄까치꽃이라고 불리는 개브랄풀 종류의 하나. 이렇게 줄기가 고추 서 있어. 가지가 밑부분에서 갈라지면서 줄기가 고추 서서 선 개브랄풀이라고 하고, 개브랄풀 속에서 현삼과의 개브랄풀 속의 흙 중에서 가장 작아. 엄청 작아. 꽃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보여. 그리고 얘 특징은 꽃자루가 없어. 열매자루도 없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. 잎 겨드랑이에 이런 식으로 꽃이 착 달라붙어 있어. 꽃잎은 크기가 다르네. 꽃잎 4장. 꽃받침도 뾰족한 게 4장. 여기 꽃잎과 꽃받침이 보여. 얘는 잎은 보면은 마주나기 둥그런, 아주 조그맣고 둥그런 형태의 마주나기 잎. 둥그런 잎. 둥그런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로 돼 있어. 둥그런 잎이 잎자루 없이 줄기에 딱 붙어서 마주나기. 그리고 위로 갈수록, 줄기 위로 갈수록 잎은 어긋나기가 되고, 아, 잎이 타원형으로 길쭉해지지. 조그맣고.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잎은 조그매져. 이렇게.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이런 식으로 꽃자루 없는 꽃이 딱딱 피어. 이게 선 개브랄풀. 진짜 조그맣다. 자세히 크롭해서 보면 꽃은 개브랄풀 같은데, 개브랄풀처럼 보이는데 엄청 작아. 그리고 이렇게 딱딱 서 있네. 선 개브랄풀. 근데 실제로는 엄청 작아.